아무도 안 계세요? 너 유천가 또 올 때 입은 옷 어디서? 네? 완전 어디 간 거야? 어쨌냐고! 또! 아,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아줌마네 집 2층 침대 있는 방에서 잃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. 2층 방에? 조심하세요, 여보.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모르겠어요. 야, 너 정말 어디서 잃어버린지 생각 안 나? 네. 좋아. 너 그러면은 아줌마 말 똑바로 착하게 들어야 돼. 너 그 반지 비싼 거야. 너 그 비싼 반지 훔치면은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. 그리고 나중에 죽어서도 지옥불에 떨어져. 알았어, 알았어. 울지 마, 울지 마. 뚝뚝뚝. 그러니까 아줌마가 경찰에 안 잡혀가는 방법 알려줄게. 잘 들어. 어? 너 아줌마네 집에서 반지 훔친 거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. 알았지? 그러면은 경찰에 안 잡혀가. 정말로요? 니네 고모나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아줌마가 여기 와서 반지 찾은 것도 말하면 안 돼. 알았지? 네. 아줌마랑 약속할 수 있지? 네. 약속 지켜. 말 안 할게요. 하늘에 맹세해요. 알았어. 아유, 유성이 똑똑하네. 야, 도자. 유성아, 아직도 오다.